오랜 기간 못 뛰고 이제 대표팀 경기를 임하는 게 처음인데, 몸 상태는 솔직하게 100%는 아니고요. 한 70%, 80% 정도 되는 것 같고, 몸을 더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. 네, 살이 좀 빠졌습니다. 뭐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, 뭐 토트넘이랑 이야기가 되고 있었을 때 그때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고요. 뭐좀 많이 힘들었었고, 뭐 지금 이적 상황은 뭐 유럽 가고 싶은 거는 아직 변함이 없고, 뭐 모든 선수들이 빅리그에서 뛰고 싶은 거는 사실이지만, 일단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팀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 부분은 좀뭐 되게 그런 팀에서 관심을 가져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, 하지만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, 그 팀을 가기에는. 그냥 거기까지밖에 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. 일단 민규랑 상빈이를 제가 영상으로도 계속 봤었고, 진짜 잘하는 선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막상 실제로 보니까 대표팀 와서도 주눅들지 않고 뭐 본인들이 가진 능력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, 원래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라서, 네, 또 실제로 보니까 또 새로웠고, 같이 붙어보고 싶다는, 이제 진짜 실제로 경기장에서 같이 이제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뭐 앞에 형들이 인터뷰한 것도 보고 했는데, 당연히 뭐 올림픽이 큰 무대기도 하고, 이제 나라에서 부르는데 이게 안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. 이렇게 후보에 든 것도 당연히 저는 이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하게 뛸것 같고, 뭐 좋은, 또 좋은 기회가 저한테는 이제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, 네,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소속 팀에서도 이제 축구를 하고, 대표팀에 와서도 축구를 하지만 항상 다른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, 또 팬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, 오랜만에 이렇게 대표팀에 와서 하니까 너무 즐겁고요. 이제 훈련하는 것조차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, 이제 또 경기장에서 이제 팬분들 앞에서 뛰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사실 이제 감사한 말씀인데, 이제 경기장 안에서 영건 형이랑 우영 형이랑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. 근데 그 이야기한 부분이 정말 100% 실현된 것 같고, 이제 영건 형이랑 우영 형이 좀 앞에서 하고, 제가 이제 조금 처져서 이제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운동장 안에서 이야기가 됐어요. 수비수는 사실 혼자 하기가 되게 힘든 포지션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해서 이제 잘 막은 게 아닐까. 공격수들도 골을 잘 넣어주고, 수비수들도 뒤에서 잘 막고 해서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해요. 일단 정말 오랜만에 대표팀에 와서 뛰는 경기인데, 일단 첫 번째로는, 일단 제 개인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무실점으로 모든 경기를 마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,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이 3연전을 홈에서 하게 됐잖아요. 저희가 다 이겨서 좀 1위로 갈수 있게, 1위로 가지만 또그 안에서 저희가 내용도 좀 가져갈 수 있으면